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카라바오 간의 2024-25 시즌 UEFA 유로파 리그 리그 페이즈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하게 될 카라바오는 지난 시즌 아제르바이잔 리그에서 26승 5무 5패로 리그 우승을 차지 2위 팀과는 무려 승점 25점의 차이를 보였을 정도로 아제르바이잔 내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같은 독보적인 클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토트넘 핫스퍼가 카라바오보다 객관적인 선수단 시장가치 평가액이 40배에 육박할 정도로 전력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토트넘 핫스퍼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유로파리그 첫 경기를 치른 뒤 주말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다시 한번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하고 다음 주에도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에 있어 2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함께 경기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밸런스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아치 그레이, 라두 드라구신, 미키 반도벤, 벤 데이비스, 이브 비수마, 파페 마타르 사르, 루카스 페리발, 브레논 존슨, 도미닉 솔랑케, 손흥민 선수까지 확실히 지난번 코번트리 시티와의 경기에서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코번트리 시티전보다는 로테이션을 덜 가동시킨 사실상 거의 주전급 라인업에 가까운 강력한 라인업을 가동시키면서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선수진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고 손흥민 선수는 역시 최근 좋은 폼을 보여준 레프트빙 포지션에서 도미닉 솔랑키, 브레논 존슨 선수와 함께 공격의 삼각 편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에서는 한때 프랑스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혔던 야신 벤지아 선수 등 풀주전 라인업이 이번 토트넘 핫스퍼 원정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카라바오를 상대로 홈 경기이기도 하고 주전급 라인업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시작부터 지배하는 양상의 경기를 펼쳤고 카라바오가 완전히 내려앉은 상황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카라바오의 좁은 골문을 노리는 경기 양상이 나왔는데요. 때문에 카라바오는 순간적인 압박과 역습으로 토트넘 핫스퍼를 한 번씩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7분 비키 반더벤 선수의 백패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라두 드라구신 선수가 주니뉴 선수에게 볼을 빼앗겨버렸고 이것을 드라구신 선수가 잡아채면서 파울로 끊는 선택을 했는데 워낙에 결정적인 단독 1대1 찬스가 나온 상황을 억지로 파울로 끊는 것이었기 때문에 라두 드라구신 선수는 다이렉트 레드카드 퇴장 판정을 받았고 토트넘으로서는 남은 83분의 경기를 단 10명으로 치러야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루카스 페리발 선수를 교체시키고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를 투입해 백포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을 감행했는데 우도기 선수는 그동안 워낙에 많은 경기를 출전을 해왔기 때문에 전반전 7분 시점에 투입된 것 자체가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정말 엄청난 손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12분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위험지역에서 볼을 탈취해내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브레논 존슨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것을 브레논 존슨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리면서 토트넘 핫스퍼 한 명이 더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대0으로 경기 리드를 잡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고 브레논 존슨 선수는 이번 경기 득점을 통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득점을 통해 리드를 잡았고 한 명이 모자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라인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갔는데 확실히 선수가 한 명 적은 토트넘은 넓은 뒷공간에 있어서 상당한 약점을 보였고 전반전 18분에는 바이라모프 선수가 결정적인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우도기 선수가 간신히 막아내는 등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불안정함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은 27분에도 주니뉴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털려버렸지만 다행히 옵사이드로 인해 찬스가 무산됐고 39분에는 또다시 주니뉴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서 박스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내줬지만 주니뉴 선수가 이것을 골문 바깥으로 차버리면서 사실상 주니뉴 선수의 삽질에 의해 실점은 안 했을 뿐 실점 장면이나 다름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전반전 막판에도 벤 데이비스 선수가 최후방에서 볼을 빼앗기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막아냈고 이번 경기 전반전을 온갖 위기 끝에 간신히 1대0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토트넘 핫스퍼는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득점이 터진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라인으로 넓은 뒷공간을 남겨두면서 계속해서 위험을 초래했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나오는데도 전혀 수정하지 않는 역시나 관전자 모드로 이번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이 끝난 뒤 브레논 존슨 선수를 대한 쿨셉스키 선수로
교체시키는 선택을 감행했는데 확실히 공격적인 침투 움직임에 특화된 브랜던 존슨 선수보다 안정적인 볼 소유 능력을 갖춘 대안 크루셉스키 선수의 투입은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52분 대안 크루셉스키 선수의 코너킥 세컨볼을 이어받은 파페마테르 사르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한 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정말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토트넘 하스퍼는 55분 우도기 선수가 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하면서 카라바흐에게 PK 찬스를 내줬는데 이것을 카라바흐의 바이라모프 선수가 홈런으로 날려버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내준 패스를 솔랑키 선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추가 골 찬스를 놓쳤고 64분에는 카라바흐의 주니우 선수가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았지만 이것이 골대에 맞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불안한 리드를 간신히 지켜나가는데요. 그래도 토트넘 하스퍼는 이후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전매 특허인 왼쪽 측면 포스트에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한 것을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침투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한 명이 모자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대0의 스코어로 앞서 나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득점이 나온 뒤 부상을 당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티모 베르너 선수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나갔고 제 개인적으로는 70분 정도 경기를 소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손흥민 선수를 기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후 유망주 선수인 마이키 무어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늦게나마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고 카라바와의 이번 경기를 어쨌든 10명으로 다득점 승리라는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승점 3점을 얻어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70분 정도 경기를 소화했고 평점 6점대의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무난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하스퍼와 카라바 간의 유로파리그 경기에 대한 토트넘 하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클럽을 응원하는 것은 심리 실험과 같다고 맹세한다. 선수들은 더 집중해야 한다. 온도 볼에서 형편없었다. 상대방의 모든 기회들은 개인의 실수들에서 나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선수가 있냐. 도미닉 솔랑키와 손민이 달릴 때마다 아무도 공을 공간에 넣지 않았고 크로스도 없었다. 브래너 존슨이 골을 넣었지만 나머지는 다 나쁘다. 우리가 1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알지만 이건 충격적인 수비다. 이 팀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심장마비가 온다. 2대0으로 앞서고 우리는 마치 내사 상태인 것처럼 플레이하고 있어. 좀 천천히 하고 승리를 지켜봐. 벤 데이비스,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시발 전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10명으로 골도 3개나 넣지? 우리가 상대하는 팀이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거야.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10명으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 내용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와 손흥민 선수에게는 2년 만에 유럽 대항전 복귀전이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토트넘 소속으로는 처음 갖는 유럽 대항전 경기였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큰 경기였고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회가 바로 이 유로파리그 대회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 보여준 활약은 사실 스코어가 다 득점으로 나왔음에도 기대 이하의 경기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올 시즌 UEFA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우승 트로피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